안녕하세요. 쇼이스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도 앞으로가 잘못인 걸 하자를 잡아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자, 근데 오늘 배치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 어려워요. 자, 영상 보시죠. 자, 지금 이 배치예요. 지금 그죠? 밖으로 지금 뒤돌리기 쳤죠? 아, 진짜 칠 게 없네. 솔직히 좀 저기 원뱅크 치고 싶었거든요. 원뱅크를 어떤 거를요? 얘를 이렇게? 네.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공 같고 공이 다 어려웠어요. 뭐 빨간 공을 끌어서 이렇게 제각 돌리기? 옆 돌리기. 네. 하기도 좀 그랬고. 근데 이거 칠 때 뭐 얇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두꺼우면 일단 각 자체가 지금 나오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일단 다 자신이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배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뭐 직접 이제 테이블 쳐보겠지만 지금 뭔가 이렇게 두껍게 친다고 해도 이쪽으로 민다고 해도 키스가 좀 보이고 얇게 치면은 거의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키스가 이렇게. 네. 얇게 칠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공 동선이 이렇게 가면서 자, 이쯤에서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돌려치기가 이게 지금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배치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은 이 배치를 과연 뒤돌려치기 쳐야 되는지 다른 좋은 게 칠 게 있는지 자 해결해 보러 자 영상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오늘의 박프로의 실패 배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 있잖아요. 실패 배치. 네, 근데. 아, 근데 진짜 이거. 어렵네요. 나 솔직히, 뒤돌려치기 안 치고 싶었어요. 어려워요. 근데 정말 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되게 어렵네요, 공이. 아, 근데, 지금 보면은, 굳이 얘를 바로 키스를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키스를 했을 때는 이게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게. 그죠? 저거 바로 키스 하려면 얼마나 얇게 쳐야 돼요? 그죠? 자. 키스 내기가 어렵겠네요. 네. 자, 이거를 그냥, 자, 일반적인 분리각으로 친다 그러면 저쪽에서 딱 만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쳐볼게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어, 이렇게 쉽게 자. 어? 치신다고? 아니, 지금 빠졌네요. 지금 키스 거의 날 뻔했다가 앉았어요. 솔직히 이거는 키스가 전혀 없는 공처럼 보이는데요? 자. 배치를 잘못 놓으신 거 아닌가? 자, 아니죠. 지금 노란 공, 흰 공 교체되는 거 봐요. 지금 저게, 저 키스 땀 때문에. 아, 그러면 인사해야겠네요. 그렇죠. 저 키스 때문에. 아니, 내 키스가 나라고 친 건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재수예요. 아. 인사하십시오. 저렇게 빠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키스가. 그죠? 자. 자, 나는 일단 쳤으니까 그럼 바꾸는 거 한번 쳐봐요. 아니, 만약에. 만약에 저는 키스를 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제가 그냥 키스 날 거라고 쳤는데 실전이었으면 저 이렇게 절대 안 쳐요. 네, 저, 자 이 키스가 말이에요. 이 키스가 지금 뻔히 눈에 보이는 키스예요. 자. 갑자기 내가 만만하니 노래가 나오고 다른 초이스를 한번 찾아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다 어려워요 지금.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밖으로 지금 달 치려면 이걸 뭘 치겠어요 이거? 빨간 공? 와. 빨간 공으로 뭘 해야 되겠죠 이제? 자 면이 좋으니까 옆 돌리기를 여기까지 보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키스 없나요? 아, 그것도 키스가 살짝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공을 막는 키스를 말하는 거죠? 네. 아니, 힘이. 70. 거의 코너를 보내고 회전은 다 줄게요. 아, 길다. 이것도 키스 있네. 아, 키스가 있네. 야.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보기에는, 솔직히 보기에는 그냥 뒤돌리기가 쉽게 보이죠, 그냥. 왜냐면 그러면? 맞추면 될 것 같으니까. 자.
노란 공 바로는 또 힘들죠. 어떻게요? 저쪽으로? 네. 그것도 가능은 한데 이제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피해서 가게 되면은 각이 어, 너무 방수가 없어. 그렇죠. 각을 좁혀야 되는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빨간 공을 확 끌어가지고. 어, 끌 수 있으면 끌면 되죠. 네. 좀 불편하긴 하지만. 많이 불편한데요? 네. 잠깐만요. 아, 이게 답인가 봐요. 아, 잘 치네요, 뚜리기. 아, 이걸 쳤어야 하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맨날 되는 공이 아닙니다. 아직. 아니, 엎돌리기를. 아니면 이게 비껴치기는 어때요? 다시 봐도 엎돌리기도 어려워요, 엎돌리기도. 근데 엎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비껴치기도 어렵다. 앞으로 네. 때 점수 때에서 엎돌리기 쉽게 선택을 못할 거란 말이죠. 예, 네. 그죠?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절적으로도 어렵고. 자, 그럼 뒤돌려치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얇게 쳐갖고 그냥 각대로 보냈다가는 키스가 안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밀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밀리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좁기 때문에 많이 밀기 위해서는 두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절로 와갖고, 이 빨간 공을 치는 키스가 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예. 그 두께 정확히 맞춰갖고 얘를 일로 빼도 각을 만들어지기도 이제 쉽지가 없죠. 않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밀어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약간 길었는데 키스를 빼는 두께를 잡아놓고 치니까 이게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밀어넣어도 자,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 제가 맞추긴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제 이 각이 불편해갖고 두껍게 밀어갖고 사이로 안전하게 빼긴 했는데 살짝 길어지는 것 때문에 두께를 조금 빼니까 지금 살짝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실제 쳐보면 제가 쉽게 친 것 같죠. 이거 각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부드럽게 아니, 깊이 밀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요. 그 부드럽고 네. 깊이 미는 게 하점자가 가능하냐는 거죠. 네. 그... 30을 바라보고. 이건 됐네요. 방금 전에 옆돌리기를 쳐봤는데 옆돌리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박도 잘 쳤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실전에서 이 공이 나왔다면 저는. 뱅크샷 한번 쳐보시죠, 뱅크샷. 아니, 저는 보니까 옆돌리기 쳤을 것 같아요. 옆돌리기.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얘가 이 간격이 좁아서 밀어놓고서 두께는 키스는 분명히 이 사이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각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자. 앞으로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세게 밀어도 안 되고 여기 좋게 빨리 튀어나간단 말이죠. 자, 부드럽게 깊이 밀어보세요. 부드럽게 깊이. 부드럽게 깊이. 자, 지금 그 두께를 치면은 자, 공이 없네요. 지금 걸릴 뻔했잖아요. 노란 공이요. 지금보다 더 두꺼워야 돼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두꺼워야 한다고요? 더 두꺼워야죠. 더 두꺼워서, 여기로 빠지게. 자, 잘 쳤어요. 와! 잘 쳤어요. 잘 쳤는데 어때요? 어렵죠? 네! 그죠? 네. 어, 근데 좀 연습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을. 제가, 자. 그건 정말 어렵나요? 비껴치기는? 비껴치기요? 네. 비껴치기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네요. 차라리 하고. 아니, 비껴쳐갖고. 옆돌리게 낫겠네. 단축이 태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죠? 태울 수는 있지만 저쪽에 회전주제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네. 회전 맥시멈은 당연히 거의 짧게 떨어질 테고. 회전을 줄이면 너무, 이 각이 너무 힘들게 들어가서 공이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요.
비껴치기는 절대로 안 칠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자,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공은 어렵다.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추천드리는 초이스는, 자, 이 공 밀어갖고 보내는 거 컨트롤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옆돌리기를 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박보라 생각은 어때요? 옆돌이에요? 네. 이걸 못 피해, 거의, 이게. 피했어. 두 번이나 피했어. 야, 이건 재수지, 이건. 자, 오늘은, 자, 이게, 이 배치가 그냥 보기에는, 뒤돌리기 하면서 쉽게 엎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치에. 절대 쉽게 엎드리진 않았습니다. 아, 그니까요. 이 배치, 박풀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 거고, 이 배치의 위험성이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직 많이 저점자신 거예요. 이 배치는 그냥, 모양은 뒤돌려치기지만. 키스가 너무 도전하는 공이라, 네. 네. 그리고 밀어갖고 각을 만드는 것도 쉬운 모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는 스킬은 정말 이게, 조금 이제 고점자들이나 가능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치긴 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경험이 아무래도, 있으시니까. 예. 아니, 이거는 이제 확실히 정해진 게 있는 거니까 저 안전하게 쳐야 되니까 저를 빼는데 이 일적구랑 장축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예민한 밀어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깊이 밀어야 되는데. 깊이 밀고 또 세게 치면 안 되고. 예, 쉬운 공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정말. 막 머리가 또 하얘졌어. 그때 이제 제가 오늘은 성공을 했지만 그 옆돌리기를 초이스를 못했어요. 왜냐면 뭔가 그렇죠. 옆돌리기도 이런 옆돌리기가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맞춰서 끌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없이 끌려 그러면 차라리 쉬운데 저거는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저도 아까 치긴 했지만은. 90도보다 조금 더 꺾어야 되는 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치려면 그냥 끌어치긴다기보다 스핀볼로 쳐야 되는 거죠. 네, 끌어밀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제가 요즘 그러니까 제가 좀 스핀볼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스핀볼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쉽게 됐을 수도 쉽게 있지만 한 번에 쳤잖아요. 그 옆돌리기를. 아니요. 두 번에 쳤죠. 두 번에. 아, 그런가요? 네. 아, 처음에 남았었나? 네, 남았었죠. 네. 야, 요즘은 남아서 탈의인 거죠, 이제. 끌어치기가 잘 되니까. 아, 왜 저 성공 못한 거 있잖아요. 세 칸 끌어치는 옆돌리기. 이렇게, 예, 올려. 그때 못 쳤던 거. 예. 근데 요즘 세 칸도 도전을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공이 또 뜨면 저는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옆돌리기 쪽으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밀어서 치는 공보다는. 뒤돌리기가 이제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 공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쳤을 때 키스가 빠졌잖아요. 네. 그죠? 솔직히 제가 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이런 게. 로또 사십시오. 이게 고점자의 초능력이에요. 맞아요.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접목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키스를 빼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건 인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금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이제 공을 우연히 쳤는데 이렇게 빠졌다고 계속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런 형태의 공들은 좀 솔직히 말하면 되게 어려운 공이었어요. 네. 근데 그 스킬을 또 잘 하면 또 응용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살포시 밀어서. 아니, 그렇죠. 근데 응용은 되지만 어려워요. 살포시 밀어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이제 20점에서 좀 초반대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공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딱 이 위치를 어려웠던 거 이제 일적구랑 뭐가 조금만 바뀌어도 공이 그렇죠. 완전 다른 모양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당구가 이제 끝도 없는 거죠. 네. 2mm 더 구르고 안 구르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딱 어렵게 섰어야 돼.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 공이 쉽진 않은데 빨리 엎드리더라고. 근데 엎드렸다가 고민을 한 거죠. 이게 키스가 되면 보이고 들어온 거죠. 엎드리기가 안 보이는. 막 완전 초나미를 따게 됐죠, 제가. 어차피 절로는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얇게 치면서 어떻게 커트를 시켜갖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커트도 안 됐고 바로 갖고 저 공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정도 볼 줄 아는 수준은 된다는 거죠. 위로가 안 됩니다. 네. 옆돌리기 치면 위로가 돼요. 안 됩니다. 옆돌리기 치면 네. 돼요. 네. 네. 이쪽 옆돌리기는 일단 또 키스가 또 도사리고 있어서 쉽지 않았고 각도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이 안으로 끄는 공은 어차피 두께가 뭐 별다른 두께가 없잖아요. 두꺼운 두께에서 그냥 내가 끌어치는 양을 팔로 조절하는 건데 절로 치려면 두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네. 두께를 맞춘다는 건 항상 어려워요. 항상 이쪽으로 오는 게 이렇게 딱. 네. 네. 게다가 예민한 두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 엎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스 생각 안 하면 딱 50각이라고 생각하고 왜 저희 우리 여러분들 긴 옆돌리기는 50각은 되게 편하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울기 몇이네? 쓰리틱 뭐 이러고 딱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금 그런 그 공도 거의 50에 수렴하는 공이긴 했는데 키스가 있는 거죠. 저도 될 것 같아서 계속 시도를 해봤지만 키스가 찾고 나서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쪽은 전혀 키스랑은 무방하니까 그렇죠. 네. 두꺼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은 그리고 아마 아까 거기까지 신경 써갖고 뭐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공이 옆돌리기로 맞고 나면 포지션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바퀴 그렇죠. 이렇게 돌았을 테고 내 공은 회전을 맞고 내 공은 빠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핀 부릴 때 맞고 나면 저 언저리에 있고 이런 포지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을 놓고 연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네. 어려워요. 네. 뒤돌리기보다 쉬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파이브 앤 하프 정도만 좀 라인을 잡아놓고 이 정도만 내가 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많이 연습이 필요한 공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뒤돌려치기는 연습을 좀 해두고 이거를 내가 물론 쌤도 편하게 치는 공은 아니라고 했지만 조금 용이해진다면 조금 더 저희가 고점자로 가는 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유익하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